와, 테라스 길이 엄청 길고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속 시원한 뻥뷰. 와, 테라스 나이스. 여기가 2번 방이 앞번 방이야. 와, 2번 방 사이즈 엄청납니다. 2번 방 나이스. 와, 여기가 3번 방이야, 2번 방이야, 1번 방이야. 와, 3번 방도 안방 크기. 3번 방 나이스. 와, 거실 엄청 넓게 잘 되어 있고, 아, 멀티룸 공간 엄청 길게 잘 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주방 아주 나이스. 와, 여기가 안방이었구나. 모든 방이 안방만한 사이즈. 안방 나이스. 거기다가 부부 욕실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우후, 긴급 해약 호실 나이스. 놓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부천시 원종동에 위치한 아파트 현장입니다. 위로는 오래 개통되는 원종역이 있으며, 옆으로는 은대미 근린공원, 여월공원, 주변으로는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가까워 생활 인프라도 아주 좋은 아파트 현장입니다. 학군으로는 원종초 까치올중학교, 여월초 여월중학교 등 학군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원종역 수사대곡선 교통호재가 있는 오늘의 아파트 현장,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철. 반갑습니다. 한마TV의 예스맨입니다. 자, 오늘 긴급한 호실이 나와서 제가 긴급하게 촬영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인트로 보셨죠? 오늘 현장 부천 원종동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자, 원종동 하면 뭐가 예정되어 있죠? 자, 올해 원종룡이 개통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원종동이 많이 시세가 올라갔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호실 모든 방이 안방 사이즈만한 3룸에 자, 멀티 공간, 거실, 주방까지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쭉 빠진 테라스까지 있다고 해요. 자, 이 호실이 자, 안타깝게도 대출이 안 나오셔가지고 이 호실이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여기 아파트 현장 다 분양 끝난 거였어요. 놓치신 분들 있다면 자, 오늘의 현장 주목하셔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 예스맨과 후다닥 빨리 한번 가보시죠. 전실 보시면 양쪽에 자, 신발장 아주 크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허리 선반도 양쪽이 잘 되어 있어요. 자, 이쪽에다가 키 놓으시면 아주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바닥 보시면 베이지색 톤의 자, 대리석 타일로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 신는 신발 놓을 수 있는 공간 잘 마련되어 있고요. 중문 슬라이드도 3단형 슬라이드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 사이즈를 가늠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전실 공간 어떠신가요? 전실 공간 넓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신발장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일괄 소등 버튼 바로 문 옆에 일괄 소등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3룸 테라스 현장 보여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자, 거실이 쫙 넓게 펼쳐져 있어요. 거실. 자, 그리고 자, 왼쪽 편에는 2번 방이랑 3번 방 마련되어 있고, 자, 오른편에는 메인 욕실, 주방, 그 다음에 안방이 마련되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2번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자, 여러분들 2번 방입니다. 2번 방. 와, 2번 방 사이즈 엄청 놀랍죠? 자, 2번 방 사이즈 엄청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답사와서 여기가 안방인 줄 알았어요. 안방. 근데 여기가 안방이 아니에요. 왜냐면 욕실이 없으니까. 네, 하지만 2번 방에는 이쪽 편에 다용도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보시면 에어컨 자,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 조그맣게 잘 되어 있어요. 자, 2번 방 사이즈를 가늠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2번 방 사이즈 자, 바로 3.6m, 자, 세로 3.7m입니다. 2번 방이 거의 안방 수준만큼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자, 여기 아파트 현장 지금 7층, 703호 이 세대가 계약이 해지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담보대출이 안 나와서 이 호실이 지금 3룸에 테라스가 있는 집을 원하시면, 여기 현장 잘 주목해서 보세요. 2번 방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컨도 자, 무상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쪽 편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용도실입니다. 자, 다용도실에 자, 보일러 잘 설치되어 있고, 자, 밑에 보시면 미끄럼 방지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전이 하나, 둘, 자, 두 개 보이시죠? 자, 하수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방 다용도실에는 워시타월을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다용도실 보셨죠? 다용도실까지의 길이를 보시면, 자, 다용도실까지 가는 길 5.9m입니다. 해악대에서 긴급하게 나온 호실, 2번 방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자, 넓은 2번방 보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옆에 있는 3번방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보시면 이쪽 복도 공간에도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공간이 이쪽 공간에다가 자, 장식장을 설치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3번방으로 가볼게요. 짜잔 짠짠짠. 자 여러분들, 3번방입니다. 3번방. 와, 3번방 사이즈 어떠십니까? 3번방 사이즈 너무 좋죠. 자, 여기 현장 아파트 정말 인기가 많은 현장인데, 자, 여기 오실 테라스 있는 오실 지금 방금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주목해서 잘 보세요. 자, 3번방입니다. 3번방. 제가 사이즈를 가늠하게 돼서 들어왔습니다. 자, 3번방 사이즈 3.4m, 3.3m입니다. 와, 3번방 사이즈도 거의 안방만해요, 안방. 자, 보셨듯이 자, 2번방이랑 3번방이랑 다 더블 침대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방이장 설치하시고 책상을 놓아도 공간 아주 넓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번방 정말 좋습니다. 자, 3번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 짜잔, 짠짠짠. 거실입니다. 와. 그리고 전실 옆으로 지나 보시면, 어우, 엄청 길게 되어 있죠. 자, 주방 가는 길입니다. 주방. 멀티룸 공간이 아주 길게 잘 빠져져 있어요. 거실 공간 엄청 넓게 잘 되어 있죠. 자, 제가 거실 공간 사이즈 재드릴게요. 거실 사이즈 4.5m입니다. 와,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죠? 전실에서 바로 들어오시면 거실이 이렇게 개방감 있게 열려 있어가지고 집 구조가 답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들어오면 환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위에 보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천장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아트월 같은 경우 템버보드 스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어요. 자, 쇼파월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자, 이쪽편 보시면 뭐가 있냐면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까지 쫙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럼 테라스가 얼마나 큰지 지금부터 테라스 한번 보러 가시죠. 오고! 호우! 자, 여러분들 테라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테라스 들어갑니다. 자, 짠, 짠, 짠. 우와, 여러분들 테라스 길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조망 보이십니까? 자, 맞게 있지 않은 뻥뷰입니다. 뻥뷰. 아, 여기 구름 아주 멋있죠. 자, 테라스 길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기까지예요, 저기까지. 자, 쭉 들어가 볼게요. 자, 와, 테라스에 이렇게 시티뷰 조망. 아, 아주 멋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테라스 사이즈를 가늠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테라스 길이 어떠십니까? 엄청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안방에서 자, 2번방까지 쭉 다 테라스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길게 잘 뽑혀져 있습니다. 테라스 좋습니다. 자, 테라스 보여드렸습니다. 자,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방 가기 전에 자, 보시면 여기 메인 욕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자, 멀티룸 보시면 공간 아주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메인 욕실 한번 보실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자, 블랙톤과 우드톤 그리고 그레이 색감으로 한층 더 세련된 디자인이 아주 멋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실도 잘 되어 있고, 자, 거울, 젠스타일 선반, 그 다음에 여닫이 수납장, 그 다음에 변기, 그다음에 세면대, 자, 밑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어요. 자, 메인 욕실 제가 사이즈를 가늠하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메인 욕실 사이즈, 자, 옆으로 보시면 좋아 보이죠? 자, 이쪽으로는 깊게 잘 되어 있어요. 메인 욕실 사이즈 보통 성인 남성 두 분이 들어오셔도 충분히 사용할 공간 됩니다. 자, 메인 욕실도 아주 좋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셨습니다. 자, 여기가 안방인데 안방 보시기 전에 따라란 딴딴 주방 보겠습니다. 주방. 와, 주방 독립된 공간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양문형 냉장고 두 개 정도 들어갈 사이즈 충분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덕션, 후드. 자, 위에 보시면 수납 공간이 엄청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도 우드톤으로 깔끔한 디자인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자, 이쪽에 환기창도 있고, 자, 옆에도 환기창이 있습니다. 자, 주방 환기창 두 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싱크도 넓게 잘 되어 있고, 주방 사이즈를 가늠하게 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주방 공간 어떠신가요? 아, 좋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자, 주방 공간이 거실과 붙어 있지 않고 따로 독립되어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주방을 주방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자, 싱크도 넓고 수납 공간 아주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기창이 두 개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방 아주 좋습니다. 자, 주방 보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 메인 1번방입니다. 자, 여러분들, 와, 메인 1번방 사이즈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중창으로 환하게 개방감 있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자, 에어컨 무선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장 보시면 고물형 천장으로 자 깔끔하게 디자인 잘 되어 있어요. 안방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이쪽에는 드레스룸, 그리고 이쪽에는 자 안방 욕실입니다. 제가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사이즈를 가늠하기에서 들어왔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 3.6m, 3.5m입니다. 자, 여기 호실이 제일 먼저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 테라스도 있고 방 사이즈가 무려 다 안방만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 멀티룸, 그 다음에 부엌까지 어마어마하게 넓게 잘 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부부욕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드레스룸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욕실입니다. 자, 안방욕실도 사이즈 아주 준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거울 크게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반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변기, 세면기, 그 다음에 샤워 시설까지 잘 완비되어 있어요. 안방 부부욕실 정말 사이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자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자, 어떠신가요? 선반 다 이거 무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쪽에 보시면 자 환기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 습하지 않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드레스룸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의 현장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현장 부천시 자, 원종동에 위치한 아파트 현장입니다. 자, 무려 준공된 지는 좀 됐지만 이 호실이 긴급하게 해약이 나왔어요. 안방 같은 3룸 현장에 그 다음에 넓은 테라스까지, 길게 만들어진 테라스까지. 오늘의 현장 분양가격 궁금하시죠? 자, 오늘 3룸 테라스 있는 아파트 자, 분양가격 5억 후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실입주금 1억 5천에서 2억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생애 최초 대출 80%까지 나온다고 하시니까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실 분들, 자, 여기 현장 제일 먼저 팔렸던 3룸 아파트 테라스까지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현장, 오늘의 물건이 마음에 드셨다면 자,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자, 이쪽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저 예스맨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마TV 예스맨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꿀매물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스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라스 좋다.